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3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급락 마감을 했죠. 금리 인상 발표 전까지는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로 저점까지 약 3%가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는 5%대 시대가 개막이 된 상태가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SVB와 시그니처 뱅크,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이 은행, 또 CS 관련해서 미국의 금리를 동결이나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료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베이비 스텝이나 동결, 그 중간 사이에 어떤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다된 상태고, 이제 동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권이었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항상 미국 시장은 결정과 성명서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제롬 파월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은행권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에 문제가 생겨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중에서는 금리나 가능성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또 경기 침체도 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파월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없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면서 뭐냐, 잘못된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는 결국 2%까지 가는 겁니다. 뭐가?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갈 때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장 장이 그 FOMC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점도표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점도표에 의하면 금리 인상이 5월 달에 한번 남은 걸로 지금 남죠. 추가 금리가. 그런데 파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일축시키고 인플레이션 2%. 결국 지난번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금리 빅스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 했던 거와 거의 같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장 하락 요인이 있었어요. 자넷 옐런이 상원 청문회에서요. 예금 전액 보호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을 번복하는 듯한 느낌을 줘버리면서 시장을 더 하락시키는 그런 이슈가 됐고요. 파월이 이번 SV 사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SV 사태가 초래한 은행발 신용 경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을 어떻게 결정할지 판단이 이르다라고 하면서요.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줘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해결 다된 것처럼 발언하는 게 정석인데요. 아직도 뭔가가 남은 것처럼 얘기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그 지방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리퍼블릭,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대형 11개 은행이 약 3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 정도를 시장에 투입을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요. 15%를 또 급락하면서 시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대부분 은행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연준이 이번에 은행 문제에 관여를 전혀 안한게좀 특이하고요. 금리 인상을 일단은 한 거는 제가 볼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투자가 될 입장에서 금리 인상이 사실 대출 금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좋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못 잡으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더 잡는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다음에 금리를 통해서 시장을 더 부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제가 탄탄하구나 해서 주가가 좀 방어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시면요, 나스닥 1.6%, 다우 1.6% 빠졌습니다. 빠진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다우는 어제 양봉을 다 메워버리고, 그저께 음봉까지, 그러니까 양봉까지도 거의 다 메워버리는 하락의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0.6%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2.2%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음봉이 나오면서, 이틀 전 양봉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고요. 어저께 장중 고점이 1.3%였네요. 왜냐면 장중 저가가 1.63%였으니까 약 3%, 약 3%로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상당한 변동성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일봉으로는 지금 뭐 정별이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요, 월봉으로는 뭐 정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서요. 또 다우도 마찬가지죠. 월봉으로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견조하지만 100% 신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다우가 20월선이 꺾인 상태에서 은행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상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빨리 해결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조금만 가게 하나 더 하나 연락을 해도 몇 달이 걸립니다. 자금 흐름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만약 인수한다 그러면 또 부실에 대한 부분, 빚뭐 이런 거다 확인해야 되는데 글로벌 은행이 단 2, 3일 만에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준비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건 좀 과한 상황이라서 급히 먹으면 체하죠. 네, 그래서 뭔가 급히 해결한 것이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을 두고 아까 파월이 말한 것처럼 신용경색 규모가 어느 정도 이제 그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이 어떻게 결정할지 판단이 이르다 말한 것처럼 뭔가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값, 제가 어제 금값 뭐 3,000불 뭐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시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금값이 사실 2,000불을 이탈을 했어요. 1,941불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금값 전망이 나오네요. 온수당 2,600불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만 원 정도 온수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그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투자가들이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값, 또 하나는 국채, 또 하나가 일단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을 믿을 수가 없죠. 왜냐면 국채나 금은 아시겠죠? 실물도 있고 보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좀 아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사실 더 많이 올랐죠. 가격 대비로 많이 오른 건데. 어쨌든, 시장 관심이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아닌데, 안전자산을 해석하는지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안전자산으로 간다? 그렇다면 위험자산은 불안하다? 뭐 이런 해석도 할수 있겠죠. 근데 사실 금값에 대한 목표치는 잘 제시를 안 했었어요, 시장이. 이번에 2,600불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값의 동향을 금값의 동향을 김값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금값 한자로 따지면 금도 되니까 금값의 동향을 자세히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2,400을 회복했어요. 뭐 갭하락 갭상승을 뭐 해보지는 못했지만 갭상승을 1포인트인가 2포인트 남겨놓고 올라서서 2,400을 회복했는데요. 어저께 위클리 만기 전날이었어요. 오늘 위클리. 제가 어저께 착각하고 있었는데, 위클리가 오늘입니다. 오늘. 어저께 전날이었거든요. 근데 이 위클리 만기가요, 한 6, 7주 전부터 만기 전날 변동성을 주고요. 다음날 그 반대로 뛰는 모습이 굉장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도 1% 넘게 올랐는데, 그 단기 차트는 다 하방 쪽으로 기울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제가 회원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단기 차트는 전부 하방인데 왜 제가 위로 갈까요? 라고 제가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였는데요. 일단 오늘 뭐 시장의 모습을 봐야겠죠. 어쨌든 위클리 만기는 전날과 당일이 제일 중요하죠. 전날의 움직임에 따라 당일이 또그 움직임이 상당히 컸던 그 모습이 한 6, 7주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변동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